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타임지에서 항상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타임 뭐 슈퍼푸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six things to eat to reduce your cancer risk, 암의 위험을 줄여주는 그런 음식에서 여섯 가지 정도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암과 관련해서 이제 타임지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좀 재밌는 기사인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루셀 스프라우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스프라우트라고 하잖아요. 콩에서 싹이 나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브루셀, 즉 브루셀이라는 국가가 있죠, 유럽에. 그 브루셀에서 나오는 어떤 스프라우트, 그래서 양배추라고 합니다. 양배추, 방울 다다기 양배추라고 합니다. 번역을 좀 조그마한 양배추죠. 여기가 이제 비타민C, 비타민K, 섬유질, 엽산이 풍부해가지고 면역력과 소화 건강 다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울 다다기 양배추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예방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루셀 스프라우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과 관련된 어휘로는요, 카시노제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시노란 말이 그리스 말로 이제 암의 형태가 이제 개의 발처럼 확산된다. 그러니까 꽃게의 그 발처럼 모양이 됐다고 해서 카시노라는 말이 꽃게라는 뜻이고요, 개의 발. 그리고 제너럴은 이제 제너럴이 만들다. 그래서 암을 유발한다라는 의미로 카시노제닉이란 말이 이제 타임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휘 하나 이제 공부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가급적 먹지 말라고 하는데, 슈퍼푸드로 이미 타임지에서는 브로콜리,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 아몬드, 시금치 이렇게 여섯 가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번에 타임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기라고 해서 그것이 좀 안 좋다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고기와 비슷한 어떤 그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가짜 고기인데요. 콩이라든지 완두콩, 밀, 버섯, 콩 단백질로 어떤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고기와 비슷한 맛을 낸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비안드 미트하고 임파서블 푸드라고 해서, 미국의 슈퍼에 가시면 비안드 비프라든지 임파서블 비프라고 써있지만 이게 소고기가 아니고 식물성 고기로 냈다는 거예요, 고기 맛을.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배양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식물성 고기가 있고요, 배양육 랩에서 이제 그런 재배한 미트 고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좀 절제를 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짜 고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첨가물이 문제가 된다는 거. 이 자체는 즉석으로 먹으면 상관없지만 이걸 오래 보존하다 보니까 첨가물, 즉 가공식품이라는 것이죠. 특히 식물성 고기 중에서 지나치게 가공된 제품은 우리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염분, 소금, 인공 첨가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안드 비프라든가 임파서블 비프가 오히려 첨가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좀 절제를 해달라, 먹긴 먹지만 좀 절제를 해달라라고 타임지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가공한 것들 있잖아요. 콩이라든지 렌틸링콩 이런 것을 이제 가공한 탄수화물을 좀 줄여달라. 이게 직접 섭취하라는 얘기죠. 왜? 첨가물을 넣다 보니까, 오래 보존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진짜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짜 고기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왜? 가공 성분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이제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견과류, 그다음에 무가당, 건조 과일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아까 블루베리 같은 거, 건조한 거, 거기에는 무가당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왕이면 그 술과 소다, 그러니까 탄산음료보다는 이왕이면 커피와 차가 낫다는 거죠. 지금 상대적인 거예요. 커피와 차를 차라리 먹으라는 거죠, 알코올과 소다 대신에.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천연 소스, 양념, 칸디먼트라고 하죠. 그런 소스들,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살사, 올리브유, 식초, 감귤 껍질, 마늘 등 이런 걸 사용하는 걸 해라. 그러니까 역시 가공한 소스인 토마토 소스 이런 것은 가공식품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에서 그런 양념을 취하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고기류도 가짜 고기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 오래 보존해야 되니까 첨가물이 들어간다. 결론은 첨가물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미국인 저녁 식사를 지금 타임즈는 미국 잡지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0온스 약 283g의 붉은 고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기,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버터를 이제 으깬 감자, 완두콩, 뭐 이런 것이 전형적인 식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단백질,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가 미국의 전통적인 식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침, 저녁, 아침 거의 안 먹고 뭐 점심 햄버거 같은 거 먹고 저녁에 와서 겨우 해먹는 음식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암 예방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포화지방이 있고 철분의 특정 형태인 햄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햄철. 이것이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대장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가공한 것들, 아까 말했던 뭐 베이컨, 소시지, 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첨가물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 첨가물이 붉은 고기보다도 더 높은 발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타임즈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어라.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공육은 좀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생선, 가금류, 뭐 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낫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기사를 지금 배경 설명해 드렸죠?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ss니까 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fake meat라고 했죠. fake meat. 그리고 많은 그 레드, 붉은색 고기들, 그 다음에 가공육, 이런 거, 그런 것을 좀 덜 먹고, true, 진정한 플랜트 베이스드 프로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얘기죠. 자, the classic American dinner plate. 방금 보여드렸듯이 전통적인 미국인의 그 dinner, 정찬 그 접시는 스타. 자, 스타란 말은 뭡니까?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뭐가 주인공이냐면, 아까 10 ounce slab of red meat. 그 붉은색 고기의 슬랩이다. 슬랩이란 것은 넓적하고 두꺼운 조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를 이제 먹는다는 거죠, 주로. 아, 그것은 이제 서포팅 캐스트 멤버, 그리고 서포팅, 주변에 이제 멤버, 서포팅 하는 멤버들은 이제 버터가 으깨진 아까 메쉬 포테이토, 감자 으깬 거. 그 다음에 스타치, 녹말 그런 베지터블. 예를 들면 피, 완두콩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전형적으로 완두콩, 고기, 그 다음에 이런 채소, 그 다음에 감자 으깬 거 이런 것이 가장 미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디너, 식사, 정찬의 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view through the prism of cancer risk. 그런데 이것을 뭘 통하여 prism, cancer risk, 암을 유발하는 그런 prism으로 한번 본다면 이런 홈스타일, 페이보릿, 이런 그 집안에서, 집에서 먹는 전형적인 이런 좋아하는 음식들이 레이즈를 야기한다는 거죠. 멀티플 레드 플래그라고 합니다. 다양한, 많은 빨간색 깃발을 들어올린다. 즉, 경고, 암에 대한 경고음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자, we see a very consistent association. 그래서 아주 consistent, 꾸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Between higher red meat consumption. 그러니까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것과 high cancer risk. 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라고 이제 브락스톤식을 말했는데, 자, 스테이크란 것은요, contain, 함유하고 있습니다. A form of iron. 아까 철 이야기했죠, 철분. 이것이 if eaten frequently over many years. 수년 동안 자주 먹게 되잖아요. 이것들이 코우스 이야기한다는 거죠. chronic. 즉, 고질적인 inflammation, 염증이죠. 그 다음에 damage, 손상. In the digestive system. 즉, 소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분사구문이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한다? Raising the risk of colorectal. 자, colon 하면은 결장. 우리가 이제, 이 볼 보시면, 내장이 보면, 이제 colon, 코울론, 그 다음에 small intestine, 창자, 그 다음에 rectum, 직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colon, 즉, 결장과 직장의 합친 용어가 이제 colorect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장, 직장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olorectal cancer가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소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장애. 그리고 이제 the third most common type다. 그래서 직장암, 즉 대장암이 가장 세 번째 흔한 암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ultra processed plant based snack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가공이 좀 덜 된 거죠. 이런 걸 좀 덜 먹으라는 얘기죠. 가공된 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건 프로틴 바 이런 거 바들
우리가 산에 갈때 많이 먹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더 많이 먹을 것은 너추류. 그 다음에 unsweeten, 그러니까 sweet, 설탕이 없는 거죠. unsweetened dried fruit, 과일을 말린 거, 이런 것들이 좋다고 그래요. Some ultra processed snack, 가장 그 최고로 가공된 스낵, 예를 들면 칙피칩이라든지 또 비건 프로틴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비건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 식물성 그런 비건들이 좋아하는 것을 건강식으로 만든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첨가물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첨가물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썩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넣겠죠. 식물성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드버타이즈 광고가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써? 플랜트 베이스드, 즉 야 이거 식물 기반으로 만들었어, 마치 건강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Don't be fooled, 속지 마세요. They sit on the shelf, 그것들이 선반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테이스트, 맛을 봐요. Delightful, 아주 기쁘게 맛있게. 그렇지만 provide almost no nutritional value,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라고 다니엘 씨는 말했다. 자, refined flour, refined라는 것은 이제 fine, 정제된 거예요. 정제. 그러니까 왜 이제 플라워, 밀가루를 도정해서 깎은 거죠. refined, 정제된 그런, 왜 석유도 refine 한다고 하잖아요. 정제. 그래서 refined flour란 말은 이제 정제된 밀가루, 그 다음에 슈거, 설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왜 설탕도 하얀색이라는 것이 정제돼 가지고 된 것이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낵 같은 경우에서도 정제된 그런 밀가루, 이런 설탕들이 do nothing to reduce disease risk, 이런 암 같은 질병을 줄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설탕, 이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테크니컬이, 전문적으로 말하면 쿠키 같은 거, 이 브락톤 씨의 이런 개인적인 그 약점인 이런 그 쿠키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식물성을 기반으로 했던 스낵이라는 것이고요. The amount of sugar in some yogurt. 자, 요구르트, 우리가 뭐 요플레 뭐 이런 거 가장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탕들의 양은 크레이지, 미쳤습니다, 라고 그는 노트 말했다는 거죠. 자, routinely, 자, 정기적으로 eating food with this added sugar, 그래서 이런 설탕이 첨가된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spike, 혈당을 높여 올려요. 그리고 related hormone, 호르몬과 관련된 것을 혈당을 팍 높여 가지고 which may cause, 이것이 야기하는 것은 cancer cell, 암세포들을 야기시켜 가지고 proliferate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얘들이 proliferate,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암세포들을. 그래서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이렇게 소금에 절인 뭐 칙피칩이라든가, 소금에 절인 이런 첨가물이 문제가 된다고 또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으로 차라리 먹어라. 너트류라든지 언스위튼, 그러니까 설탕 무첨가인 드라이 프루트를 먹어라. 말린 뭐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걸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걸 이제 아시고 식습관이 좀 변하면 좋겠네요. 자, eating off of your favorite snack. 자, 그래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그 스낵을 이제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challenging. 그래서 approach it gradually. 점차 서서히 접근해라. Instead of yogurt with added sugar.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설탕이 첨가된 요구르트 대신에 drop fresh fruit into plain yogurt. 그렇죠. 플레인 요구르트를 이제 거기다가 신선한 과일을 이제 넣어서 먹어라. 그리고 eating this kind of dairy food, 이러한 그 유제품 종류를 먹고 in moderation, 좀 절제를, 중립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이 be linked, 먹과 연관되어 있다면 lower risk of 아까 colorectal cancer, 근데 직장암, 즉 대장암의 위험을 줄 수가 있다. 자, 브락트 씨는 또한 snack on granola bar, 그래서 그래놀라 바 같은 것을 먹는데 또한 그런 processed, 이렇게 processed, 처리가 가공이 된 거죠. 설탕도 첨가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바로 healthier than 그 preferred cookie, 그가 좋아하는 쿠키보다도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trial mix with candy, 저 캔디와 함께 trail mix를 과 같은 거, trail mix가 뭐냐면 우리가 트레킹 할 때 트레일, 길을 가면서 먹는 그런 믹스, 우리가 믹스 커피 하듯이 산책길에서 먹는 그런 믹스 같은 걸 검색해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믹스 같은 걸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try a version with just the nuts and dry fruit. 그래서 너츠류, 이런 너츠류, 뭐 이런 아몬드 또는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드라이 프루트 같이 먹으라는 거죠. 요플레에다가 그 슈가가 없는, 노 슈가가 있는. 자, 아몬드와 월넛, 이런 것들은 특별히 have cancer fighting power. 그죠? 암을 파이팅, 이 싸우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식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몬드와 이제 월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자, 월넛 같은 경우는 특히 뇌 모양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뇌 형태잖아요. 자, 너트로는 그래서 increase your fiber intake, 섬유 섭취를 증가시키고요. 그들은 비타민 E와 antioxidant,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help with cancer prevention,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브래들리 보일리시가 말했다. 이분은 associate professor예요. professor 중에서 associate니까 우리가 이제 부교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교수, associate. 자, food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주에 있는 그 교수는 그 브래들리 씨는 말했다는 거고요. 자, bowling found that. 그래서 이제 볼링 씨는 뭘 알아냈냐면 eating 28g의 너츠를 하루에 먹잖아요. 대략 이것이 이제 아몬드의 핸드프리니까 한 줌 정도가 되겠죠. 월넛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링크 투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lower risk of getting and dying from cancer. 암으로 걸리고 암으로 dying 죽어갈 수 있는 위험을 낮춘다. 그러니까 아몬드와 이런 월넛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 하루에 한 줌 정도를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dry fruit without added sugar, 설탕이 없는, 첨가되지 않은 이런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은 또한 similar effect,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가 좀 제한되어 있지만, 볼링 씨는 첨가를 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알코올과 소다, 탄산 음료를 좀 줄이시고요. 커피와 티를 차라리 먹어라. 이런 것들은 take you far in cancer proofing. 자, proof는 방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워터 프루프하면 뭐예요? 물을 방지한다. 즉 방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암을 방지하는데 너를 식사해서 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알코올과 소다는 너를 암을 방지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간다. 그러니까 암을 걸리게 한다는 거죠. That's basically no safe threshold. Threshold 문턱이니까 알코올에 대한 안전한 문턱은 없습니다. 라고 테슬라 펑션을 말했는데 뉴트리션 리서처, 어떤 영양학자입니다. 시몬스 대학에. 그것은 increase, 증가시킵니다. 리스크, 위험을, 암에. In the entire digestive system, 소화계통에서. From the mouth to the colon. 아까 직장에서 이제 그 입까지. 그리고 이제 breast, 가슴, 유방암, 그 다음에 liver cancer, 즉, 간암. 이런 것들도 이제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meanwhile, 반면에, if you have soda in your everyday life, 모든 생활에서 소다, 탄산음료를 먹잖아요. 그것은 바로 the first one to eliminate, 즉, 제거할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다 음식들, 소다 음료수들, 그러니까, 알코올과 소다 음식이 얼마나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it's easiest to win with a big impact on cancer risk.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데 가장 큰 임팩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소다나 알코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커피나 티를 마셔라. 자, less processed condiment. 자, condiment란 말은요, 소금, 후추, 케첩, 겨자 등 condiment, 간을 우리가 이제 첨가해서 먹기 직전에 간을 본다 할 때 condiment란 뜻을 쓰거든요. 그래서 condiment란 것은 이제 보통 이런 걸 첨가하는 것이고요. 이제 seasoning이라는 것은 조리 중에 사용하는 것을 시즈닝이라고 하는 게 음식을 바로 이제 꺼내서 먹기 직전에 뿌리는 거, 소금, 후추, 케첩, 겨자 이런 거고요. 시즈닝이라는 것은 조리 중에 뭔가를 첨가하는 걸 시즈닝한다고 하죠. 뭐 파슬리, 타임, 로즈베리, 허브, 뭐 소금, 후추 이런 향신료가 시즈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동의어인데 칸드먼트와 시즈닝은 조금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음식 조리 중에 하느냐, 음식 다 끝난 뒤에 하느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less processed condiment 마찬가지야. 이런 조미료 같은 경우도 가공이 좀 덜 된 거를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don't discount the role. 그 역할을 무시하지 마라. 어떤 condiment and sauce in your anti-cancer strategy. 이게 암을 예방하는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소스들, 그다음에 이런 그 condiment나 seasoning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cancer risk go up with regular intake of ultra processed ingredients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공된 그런 재료들의 regular intake, 정규적으로 intake, 섭취를 하면은 암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Like those found in some sauce. 예를 들면 어떤 소스에서 발견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smear of hummus instead of mayonnaise. Mayonnaise. 마요네즈 대신에 smear 같은 걸 먹어봐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미어란 말은 후무스라는 것이 이제 병아리콩, 올리브 기름, 레몬즙, 소금, 마늘 등을 섞어 으깬 소스가 훔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훔무스. 이런 훔무스.
이집트 중동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비중이 높고 지방이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좀 연한 노란색 계통의 소스인데 요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요네즈 샌드위치에다가 마요네즈 같은 것 대신에 이런 후무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스미어 발라서 먹어라 이거죠. 스미어란 말은 발라서 펴다. 이런 소스를 이렇게 발라서 먹는 걸 try a smear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ry a smear of hummus. 마요네즈가 좀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씨를 말했습니다. 또 다른 그 플레이버 부스팅 소스, 좀 맛을 증가시키는 소스와 시즈닝은 캔서 파이팅 뉴트리언트,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 그런 소스들은 뭐냐? 토마토 소스, 살사 소스,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바인거, 식초, 시트러스 제스트. 자, 요즘 시트러스 제스트 유행이죠. 시트러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유행하는 그런 지중해에서 캐낸 어떤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시트러스, 아주 신 그런 것들에 대한 제스트,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트러스, 아주 새콤한 이런 것들, 음료수, 그다음에 샬롯, 갈릭 앤드 플락시드. 자, 플락시드란 말은요, 어떤 씨앗인데 이게 아마씨라고 번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씨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장 건강, 소화 개선, 암 예방,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고요. 일상적인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 아마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올리브 오일, 살사, 그다음에 시트러스, 그다음에 그 샬롯, 갈릭, 마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초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자, be mindful. 자, 조심하세요. 이런 원칙들을 한번 유념하라는 것이죠. When dining out,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래서 fast casual place.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가서 캐주얼하게 먹는 그런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곳들은 offer a reasonably healthy bowl before suggesting you drench it multiple ultra processed sauce. 그래서 우리가 멀티플 과도하게 그 가공된 소스를 drench it 아주 흠뻑 적셔서 먹기 전에 아주 건강하고 그런 볼에다가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원칙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6가지 식품, 암을 좀덜 유발할 수 있는 식품들,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음식들에 대한 소개가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식사를 할때그 요구르트, 요플레에다가 아까 말한 마른 그런 액들, 마른 건조된 과일들,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아까 월넛, 그다음에 아몬드 이런 걸 섞어서 먹는 그런 요플레와 이제 그 설탕이 없는 요플레와 이런 걸 먹는 걸좀 자주 하거든요. 그것만 먹어도 아침에 먹어도 풍부하더라고요. 그 건강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습관한다면은 암이 걸리는 게 아니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암을 좀덜 걸릴 수 있는 예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 저도 공유해서 좋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